안녕하십니까. 이팔교통 현장의 김경배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예기치 않은 문제로 출근 시간에 정비업소를 찾는 차가 부쩍 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간혹 열쇠 구멍이나 문틈 사이로 스며든 습기가 얼어붙어 문 자체가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뜨거운 물을 문틈 사이로 붓거나 가스라이터로 열쇠를 충분히 달궈보는 방법 이용하시면 쉽게 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에 있었던 교통 토픽 소식 전해주실 자동차 칼럼니스트 한정희 씨가 자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한정희 씨, 예.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을 또 준비하셨는지요? 예, 먼저 그 통계 소식이 있는데요. 네. 99년도에 자동차 증가율이 98년도에 증가율에 비해서 12배 늘었다는, 그러니까 작년에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보험료가 상반기 중에 소폭 인상될 조짐이 있고요. 네. 또 개인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예. 또 최근에 그 운전 그 학원, 운전 네. 교습 학원에 횡포가 심해져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는 소식.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입차 중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벤츠가 뽑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화면 보면서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자동차 증가율이 전년보다 12배나 급증하였습니다. 경기 회복에 힘입어 LPG 자동차가 전년보다 100% 이상 늘어나는 등 전국의 자동차 수가 1,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15일 건설교통부가 집계한 99년 말 기준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는 1,216만여 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69만여 대가 늘어난 것으로 5만 6천여 대의 증가에 그친 98년에 비하면 전년 대비 증가율이 0.5%에서 6.6%로 12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올 상반기 중 자동차 보험료가 소폭 인상될 전망입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자동차 종합보험 세부 항목 중 자기 신체 손해담보의 보험료를 상반기 중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음주사고를 낸 계약자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업계가 관련 약관을 개정하면서 발생한 보험료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른 인상분은 올 상반기 보험료 중 반영될 예정입니다.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다 출퇴근 시 사고가 나면 산재에서 제외됩니다. 회사차가 아닌 개인 승용차로 출퇴근하다 사고 나는 경우 업무상 제외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 2부는 최근 회사에서 야근한 뒤 새벽에 승용차로 귀가하다 사고로 숨진 육모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불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제외가 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출퇴근 과정이 사업자 관리 아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운전학원 횡포가 극심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학원이 행정기관의 허술한 단속을 악용해 수강생들이 미수강 학원비를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546건의 소비자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미수강 학원비를 받지 못한 수강자가 54%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보원 측은 관련 법규인 학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일반 학원의 수강자가 수업받기 어렵거나 학원 사정으로 교습이 불가능하면 학원비를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이를 지키는 곳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벤츠가 국내 수입차 중 브랜드 이미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벤츠 수입 판매 회사인 한성자동차는 지난해 각종 여론조사와 히트 상품 선정 결과 국내 소비자들이 벤츠를 최고의 차로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해외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서 벤츠가 32.5%로 자동차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성은 벤츠의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99년 판매가 크게 늘었으며 올해 판매 목표를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려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요즘 그 운전학원들이 예. 수강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학원비를 돌려주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운전 교습 중에 발생한 사고는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되고 있었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그 교습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그 수강생이 그 부담을 하는 그런 네. 경우가 됐었는데요. 이번 소보원의 그 조사 중에서 응답자 중에서 15명이 그 운전 교습 중 사고를 당했고요. 네. 이 중에 9명이 수강생 혼자서 일방적으로 그 사고 비용을 그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여기서 그 처리 비용을 학원 측이 너무 일방적으로 이제 결정했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대부분 그 수강생들이
거의 전부를 부담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상황이 그 정도라면 예. 이런저런 일로 해서 수강생들이 말 못할 그런 사연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선 가장 먼저가 이제 그 워낙에 그 수강생들이 많이 몰리다 예. 보니까 이 강사들의 그 무성의한 불성실한 그 교습 태도라든가 또는 그 학원 강사진의 불친절 또 그 외에도 뭐 비싼 수강료라든가 또는 뭐 상대적인 개념이겠지만 차량 부족, 예. 뭐 수강생 과다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뭐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의 경우는 98년에 비해 자동차가 예. 무려 12배나 그 신장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혹 LP차의 그 급증되는 그런 현상과 맞물린 것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 지난해 그 늘어난 자동차 대수가 예. 69만여 대라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그 LPG 차량의 증가 대수가 54만 6천 대니까요. 거의 자동차 증가의 전부를 그 LPG 차 증가가 그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뭐 연료비가 극단적으로 싸고 또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 이제 메이커에서 뭐 99년도까지 등록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네. 수 있다는 루머까지 돌아서 네. 굉장히 급증했었는데요. 어떻든 1100만 시대 이제 1100만 대 시대가 돼서요. 자동차 중에 네. 그 중에 보면 차종별로는 이제 승용차가 783만 7천여 대로 네. 이제 전체 중에 한 70.2%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화물차가 229만 8천여 대, 승합차가 99만 뭐 3천여 대 정도, 특수차가 3만 5천 대 정도 네. 순이었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올해도 승차감보다는 유지비 때문에 LPG차가 그 선풍적 인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차종 선택은 잘 하셔야 그 10년을 1년 같은 기분으로 탈 수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용품 프라자입니다. 이 시간에도 다양한 상품 가운데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베스트 자동차 용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정현 씨가 계속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한정현 씨. 네.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자동차 용품들은 주로 어떤 류의 제품들인가요? 예, 먼저 그 계절적 영향하고 또 자동차를 좀 오래 네. 쓰지 하는 다시 말해서 오너 드라이버들의 그 비중이 아주 늘어나면서부터 네. 이제는 뭐 엔진 세정제라든가 캔서링 네. 방지제 같은 주로 그 화학류, 케미컬류들의 네. 용품들이 제일 많이 인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계절적 영향으로 이제 스노우 체인이라든가 뭐 인조 양모 시트 아. 뭐 스키 캐리어, 네. 양털 핸들 커버 같은 뭐 이런 아. 것들도 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어떻든 뭐 요즘에 가장 인기를 모으고 있다면 역시 케미컬류인데요. 네. 그 엔진 세정제와 김서림 방지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용품 매장을 찾았습니다. 네.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동차 용품 매장에서 1월에 많이 팔린 자동차 용품을 살펴봤더니 엔진 내부의 찌꺼기를 깨끗하게 제거해 출력을 향상시키고 배기가스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엔진 세정제, 겨울이면 운전자를 괴롭히는 창문의 김서림을 방지해주는 김서림 방지제, 그리고 와시액 등이었습니다. 엔진 세정제나 김서림 방지제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이런 용품들을 사용함으로써 차 유지비 전략은 물론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차개불을 쓰고 있는데 차개불을 쓰다 보니까 연료비도 절약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악셀을 밟을 때 느낌이 좋아서 자주 이렇게 살아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용하다 보면 운행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연료 소모량 증가, 출력 감소, 소음 증가 등 자동차의 주요 성능이 저하되죠. 이는 연료의 불완전 연소 등으로 인해 엔진 내부에 산화물 찌꺼기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엔진 내부의 찌꺼기를 없애 성능을 높여주는 엔진 세정제는 실린더와 피스톤링 사이에 쌓인 산화물 찌꺼기 등 각종 슬러지를 제거, 엔진 기능 저하 현상을 막아주는 게 특징입니다. 정말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엔진 세정제가 들어있어 인젝터가 세척된 상태와 엔진 세정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실험 결과 엔진 세정제를 사용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배기가스가 감소되고 연비 출력 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료 분사 장치를 포함한 엔진 내부의 모든 퇴적물을 완전히 제거시켜줌으로써 배기가스 감소, 소음 감소뿐 아니라 연비 향상, 출력 향상으로 항상 세차와 같은 기능을 유지해주며 엔진 내부를 세척해줘 늘 세차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엔진 세정제는 옥시를 비롯 레덱스, 한국 뷰르트 등에서 4만 원 선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료 세정제는 초기엔 인젝터까지만 세척이 가능했으나 흡기 밸브 세척에 이어 최근엔 연소실까지도 세척을 하게 됩니다. 겨울철에 운전자를 괴롭히는 현상 중 하나가 김서림이죠. 바깥과 차 안 온도가 크게 차이가 날 때면 어김없이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데 요즘은 이런 김서림을 막는 여러 종류의 코팅제가 나와 있습니다. 거울에 김서림 방지제를 뿌려봤습니다. 닦으면 깨끗해지죠. 이 원리는 유리에 달라붙어 있는 물방울들을 김서림 방지제를 이용해 물방울의 형태가 아닌 얇은 수막의 형태로 바꿔 유리가 깨끗해지도록 해주며 안전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김서림 방지제 효과의 우수성은 얼마나 오랫동안 김서림의 원인인 물방울을 젖은 상태로 있게 해주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전 제품들은 김서림 방지 효과가 짧았었는데 최근에 나온 제품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한 장기 지속형도 있습니다. 9,000원 정도 하는 김서림 방지제는 옥시를 비롯해 벤트리, 무무2 등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엔진을 깨끗이 해주는 세정제나 또 계절별 상품 외에도 네. 필요한 제품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뭐 인기가 있는 거라면은 역시 운전 중에 편안하게 네. 전화를 받을 수 있는 핸즈프리 그 기능을 네.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요즘 춥다 보니까 이제 원격 시동 장치기 같은 것들이 네. 많이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네. 운전 중에 전하는 것은 위험하고 그렇죠. 또 그 원격 시동 장치는 온도와 그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고장이 잦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국산 제품의 품질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 실제적으로 뭐 국산 제품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또는 혁신적인 기능을 가진 상품들이 많다고들 이제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품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그 품질 자체의 문제보다도 과연 이것을 다는 것이 안전운전에 도움이 네. 되느냐 또는 치명적인 것도 있습니다. 뭐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한 손으로 그 핸들을 돌리기 쉽도록 하는 네. 그 뭐 프리핸드라는 그 핸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 핸들에다 붙이는 거죠. 그 같은 건 뭐 충돌 사고 시에는 오히려 더 치명적일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것들이고요. 안전벨트를 좀 여유롭게 매기 위해서 스토퍼 같은 걸 네. 다는데 이것도 역시 위험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상품들도 뭐 많이 편의 장비로서 많이 팔리고 있고요. 예.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만약에 뭐 좀 무슨 아까 예를 들어 보였던 핸즈프리라든가 예. 또는 뭐 그 자동차 시동 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AS가 어떻게 잘 되느냐, 또 네. 믿을 만한 회사일 것이냐, 그러니까 네. 무조건 싼 것이 아니다. 적어도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 용품 시장은 싼 게 비지떡일 공산이 크다는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동차 용품이라고 해도 그 잘 선택하고 또 올바로 사용한다면 안전운전에 도움도 될 수 있고 또 유지비 전략에도 효과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품 구입 시는 비슷한 상표가 많기 때문에 네. 그 선별적인 제품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말씀 되겠죠.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동차 프로자 오늘 이 시간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자동차 3사의 신차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새 차 구입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자동차 전문지 카비전의 이동희 기자가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희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이동희 기자, 2000년 첫 해인 올해 예. 우리 국산차들은 주로 어떤 형태의 변모를 시도하고 있는지부터 포괄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올해는 한 10여 종 정도의 국산 새 모델이 등장을 예.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이제 아반떼 후속 모델을 시작으로 해서 그 갤러퍼 후속인 그 모델 후속 모델하고 그다음에 네. 소형 SUV인 산타페 예. 또 그 대우가 이제 레조를 이미 내놓았고 네. 거기에서 소형차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그 라노스 부문 변경 모델 네. 그다음에 매그너스 스포츠 버전 네. 또 그 새 대형차를 또 발표하게 됩니다. 네. 거기에 또 이제 기아는 그 세피아와 크레도스를 이제 모델을 완전히 바꾸고요. 네. 그리고 그 스포티지하고 슈마에도 약간씩 변화를 주게 됩니다. 예. 그 일단 그 메이커가 새 모델을 내놓을 때는 그 구모델이 얼마나 좀 남아 있는지 그리고 그 경쟁사의 세차 계획 등에 따라서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아. 일단 그 디자인이나 재원 등이 외부 유출을 굉장히 꺼리는 편입니다. 그렇겠죠. 서로에게 이제 안 좋기 때문에 네. 새 차는 출시될 때까지 일단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디자인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네. 오늘 아마 소개드리는 것하고는 실제 차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네, 화면을 함께 보시죠. 네.
산타페는 현대가 독자 개발한 온로드 중심 소형 SUV입니다. 발표 시기는 올 2, 3월로 잡혀 있으며 실내는 승용차 분위기입니다. 엔진은 4기통 2.4리터와 V6 2.7리터 휘발유, 즉 분사 방식의 2.0 디젤도 얹힐 예정입니다. 96년 국산차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현대의 준중형차 아반떼 모델이 풀체인지됩니다. 아반떼 후계 모델은 그랜저 XG 이후 현대차에 쓰이고 있는 뉴 엣지 디자인입니다. 엔진은 아반떼와 마찬가지로 1.5, 1.8리터를 얹으며 발표 시기는 올 3월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91년 첫 등장한 갤러퍼의 후속 모델은 97년 서울모터쇼에서 LUV로 처음 소개되었고 99년 하이랜드라는 이름의 쇼카로 재등장했습니다. 투박한 모습을 버리고 매끈한 디자인으로 변신한 갤러퍼의 발표 시기는 5월입니다. 96년 등장한 라노스가 2000년 상반기에 부문 변경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외관만 다듬어 99년 말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변화의 폭을 늘려 발표 시기도 5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그너스와 체어맨 사이를 메울 대형 신차 피백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아카디아 것을 이용했으며 컨셉트가 쉬라츠를 기본으로 하되 사이즈를 조금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전 테스트가 시작되어 아직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 있으며 발표 시기는 2000년 말이나 내년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피아 후속 모델은 모델 체인지가 아니고 디자인 변경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뒷모습은 구형 아반떼와 리오 세단과 비슷하며 발표 시기는 4, 5월경입니다. 새 크레도스는 EF 소나타의 플랫폼을 공유해 만들어집니다. EF 소나타와 고객을 나누기 위해 중후하고 무난한 스타일을 선택했습니다. 엔진은 2.0L와 2.5L를 얹을 예정이며 판매 시기는 6, 7월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상황을 봐서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 올해는 더욱 다양해진 신차들로 인해 예. 아주 치열한 각축전이 한판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 각 메이커들의 핵심 전략은 주로 어느 포인트에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우선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입장인데요. 네. 그 기아와 현대전공을 흡수한 현대는 그동안 이제 취약했었던 네. 4WD하고 또 이제 SUV 부분을 보강해서 네. 내수 1위를 확고하게 다진다는 전략입니다. 네. 또 그 RV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아는 상대적으로 네. 약해졌던 승용차 쪽들의 새 차례 많이 내놓아서 네. 그쪽의 판매를 흡수한다는 계획이고요. 네. 그 대우는 부가가치가 높은 이제 중대형차들을 많이 내놓고 또 이제 얼마 전 출시된 레저 등 미니밴을 투입해서 풀라인업 체제로 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올 내수시장 역시 그 RV 선풍은 좀처럼 그 지칠지 모르고 계속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예. 있는데요. 아, 주로 그 어떤 타입의 유형으로 그 변형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예, 우선 그 도시형이라든가 일반 승용차 분위기가 많은 차들인데요. 그 국내 완성차 업계는 2000년에도 SUV, 미니밴 같은 차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 현대가 이제 산타페, 갤러퍼 후속 및 럭셔리 SUV인 하이랜드의 마케팅에 네. 그리고 대우는 그 레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 현대는 그 산타페를 수출 주력 모델로 내세우고 네. 하이랜드는 그 내수용으로 해서 그 좀 고급화된 그런 쪽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 대우는 1월에 나온 레조를 앞세워서 미니밴 시장을 이제 좀 잡아보겠다는 거고요. 네. 그 반면 이제 쌍용 자동차가 많이 그 이야기가 오르고 있는데 네. 코란도나 무쏘의 그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한번 나오고 네. 12월쯤 돼서 그 무쏘의 후속 모델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네. 무스가 오래간만에 그 변형신을 이루는 것 같은데요. 예. 그 하지만 그 예년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예. 그 기존 모델을 부분적으로 약간 그 변형한 차들도 있는 것으로 그 자료화면에서 봤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왜일까요? 우선 완벽한 새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천억 원의 개발 자금과 예. 또 이제 한 2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 때문에 그 IMF 등으로 작년, 재작년 이제 경제가 어렵고 투자할 만한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신차 개발이 이제 조금씩 미뤄졌었죠. 예. 그리고 그 실제로 이제 출시로 이어지지는 못한 그렇게 됐고 이제 포기한 모델들이 그 이미 2, 3년이 지나서 실제 시장에 있는 차들이 2, 3년이 지나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식상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선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시장 분위기를 살리고 나중에 2, 3년 후에 또 새 차들을 내놓는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만의 일입니까? 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메이커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네. 어느 메이커라도 차를 판매하기 위한 전략에서 비용 절감 위해서라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구촌 각처에서 그 출시되고 있는 명차를 네. 비롯한 외국의 새 차들은 어떤 풍으로 흐르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자동차라는 것의 일단 기본적인 그 용도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승용 목적을 충족을 하면서 웨건이나 SUV, 픽업트럭 같은 그런 장점을 더한 복합기능차가 이 새천년을 여는 그런 자동차 신앙을 주도할 그 포스트 세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또 그 르노에서 나온 아반타임 같은 경우는 세단하고 픽업의 어떤 중간적인 형태를 그리고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쿠페처럼 스포츠한 모델, 스포티한 그런 분위기도 낼 수 있어서 대표적인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세계 자동차 산업의 추세는 역시 그 우리나라처럼 그 지진을 뚫고 계속 질주하는 자동차 광고와는 달리 다기능적인 그런 자동차의 변모의 모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환경을 더 생각하는 자동차로 거듭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1세기를 맞아 조급성이 사라졌는지 빨리빨리보다는 천천히 말이 더 유행이라고 합니다. 운전 역시 서두른다면 조금은 일찍 도착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사고 위험도 높고 또 주변 볼거리도 놓치게 됩니다. 좀 더 여유 있는 운전하시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주 더욱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